디스커버리 랭군 TV 반갑습니다.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메일로 계약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 사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건데 처음에는 아마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분을 위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질문은 어려운 게 아니었고, 우리가 새 끼고 매매가 뭐예요? 그랬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매물들 보면 새 끼고 나온 매물들이 왜 많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건가요? 전세가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매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집주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나의 입장에서 ABC라는 사람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집을 살려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그쵸? 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여기 있고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중간에 이제 세입자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세입자라고 보자고요. 자, 새 끼고 나온 물건은 무조건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왜 새 끼고 물건이 나오는 거죠? 전세 잔금일이 만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 물건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전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이제 1년하고 한 좀 더 남았겠죠. 1년하고 뭐 9개월, 10개월 남은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떡해요?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파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해보고 전세가 9천이라고 얘기하면, 자, 새 끼고 팝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9천만 원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 있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면 1억이 필요하죠. 1억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이 사람한테 줘야 돼. 집주인한테 줘야 되죠. 근데 9천만 원 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전세 금액을 돌려줘야 될 것인데, 어차피 계속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9천만 원을 안고 사는 거니까 1천만 원. 1천만 원만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건네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계약서는 어쨌든 매매 계약서는 무조건 이 사람하고 집을 살 사람 둘이서 사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매가 1억. 잔금을 언제로 해야 돼요? 이미 전세 살고 있으니까 잔금은 내일로 해도 되고 다음 주로 해도 되고 한 달 뒤로 해도 되고 사실 크게 문제가 없죠. 계약금 1천만 원만 주면 잔금이 다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방 잔금을 치려고 하겠죠. 이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급하니까 잔금 일자를 빨리 앞당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천만 원을 빨리 회수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천만 원만 주면 그냥 바로 계약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람하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입자하고는 별도 계약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이 매도자하고 세입자하고 썼던 계약서 있죠. 그것만 받아두시면 돼요. 매수자가 그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새 끼고 매매죠. 새 끼고 매매의 장점은 뭐죠? 전세를 새로 맞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차액만큼만 주면 그냥 모든 게 다 클리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 보통 새 끼고 나온 물건들은 전세가가 높지 않고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액이 3억인데 전세가는 2억. 근데 지금 현재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새로 만약에 전세를 놓으면 뭐 2억 5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미 새를 놓은, 새 끼고 사는 물건들은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새로 맞추는 것보다. 대신에 이제 장점은 새로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일반 매매는 어떤 거냐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팔고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산 사람은 그 날짜에 맞춰서 들어가든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입주를 안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한 2, 3개월 전에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서 세입자를 넣고 싶으면 이제 기간을 조금 잔금을 넉넉하게 가져가면서 그동안 세입자를 구하죠.
안 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잔금은 이 사람은 다 내야 돼요. 100%다 내야 되고, 100%를 만약에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이라도 일으켜서 먼저 돈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세입자를 맞춰서 다시 전세금을 가지고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잔금을 칠수 있는 여력 하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오버해서 계약하면 당연히 큰일 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건데 마치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그 매도자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이미 세를 준 집이에요. 세를 준 집인데 전세가 만기가 딱 도래한 거죠. 그 날짜에 맞춰서 이미 2,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집을 내놓은 거고, 이 세입자도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이 집으로 얼마든지 사자마자 잔금 치고 입주할 수 있는 정상 물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계약은 이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나중에 2, 3개월 뒤에 잔금을 쳐서 잔금 다 치면 직접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뭐 세를 줄것 같으면 또 전세를 새로 구해가지고 맞춰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 치는 날 전세 계약을 함께 할수 있도록 그 날짜로 딱 보통 맞추죠.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이 사람은 전세가를 맞추면 매매가와 전세가 그 차액만큼만 준비해서 요 사람을 주면 되죠. 요 사람을 주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 세입자 돈이 기존에 있던 세입자한테 가니까 이게 다 클리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80%, 90%는 보통 정산 물건이에요. 정산 물건이라 하면 만기에 맞춰서 물건 나오는 거고요. 보통 10%에서 20%는 만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죠.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은 만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산 물건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보통 새 끼고 나온 물건은 100%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할 때는 보통 매수자 입장에서는 두번 보통 써야 되잖아요. 보통은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을 써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 끼고 계약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 계약은 전세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그냥 자동 승계가 돼요. 자동 승계가 되고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 계약할 때또 다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 써쓸게 없죠. 그 다음에 정상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1사람이 하고 세입자 새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맞출 때 새로 맞추게 되면 그 사람하고 전세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 계약서는 매수자랑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자랑 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약서라는 게 잔금 치기 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등기부등본 때 보면 명의가 아직은 이 매도자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매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세입자가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다가 저는 매도자하고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통 계약서를 쓸 때부터 새로 전세 계약서를 썼을 때그 전세 계약서에 대해서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합니다. 특약을 달면 보통 매도자가 계약서를 보통 써주고, 이런 경우는 잔금 치는 날 다시 이 매수자하고 전세 계약서를 또 다시 써야 돼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면 매수자하고 전세 계약서를 쓰는 게 서류상으로는 사실은 조금 편해요. 근데 확실하게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세입자가 기존에 매도자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잔금 칠때 그때 새로운 매수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단지 전세 계약서 쓸때 누구랑 쓰느냐에 따라 그 전세 계약 금액을 누가 한테로 줄지가 조금 결정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매도자, 이 사람이 매수자, 이 사람은 세입자였죠. 고맙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부의 디스커버리 랭군TV.